사고 힙한 아이돌 데뷔 6개월 만에 MZ 세대 아이콘이 된 그룹입니다. 뉴진스의 민지, 다니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진스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진스의 다니엘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와. 자, 민지랑 다니엘 둘을 동양과 서양의 올리비아 핫세라고 해서 핫세즈라고 불리는데 알고 있나요? 크크, 마음에 드는지 궁금해요. 오, 어, 몰랐어요. 들어봤어요? 네,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들었어요? 네. 올리비아 핫세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 나왔던, 아, 그 줄리엣 역할했던, 있다 있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다니엘도 있고. 저는 몰랐어요. 저는 민지 언니는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 네. 그리고 저도 그거와 네 너무 동의해서. 근데 저는 닮았어요. 아니 뭐 그 지금 뭐 그냥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 여신 코로나를 켜드셔야 돼요. 핫세즈 두 분과 함께합니다. 뮤지스 분들 사실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바로 1월 2일에 발매한 첫 싱글 앨범 OMG가 발매 첫날 48만 장 넘게 팔려서 음반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모아 타이틀곡 OMG와 선공개곡이자 수록곡인 디터가 음원 차트 1, 2위를 하며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우와. 정말 부럽네요. 그럼 이번에 나온 OMG와 디터가 어떤 곡인지 소개를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타이틀곡인 OMG는 어떤 곡인가요? 우선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한켠에 공존하는 묘한 거리감과 조심스러움에 또 그런 낯섦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또 네, 힙합 드럼 소스와 퍼커션을 기반으로 UK 게라지 리듬과 트랩 리듬을 섞은 통통 튀고 신나는 힙합 R&B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겪었던 오마이갓 OMG한 사건인가요? 저는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사랑과 응원이 가장 OMG한 것 같아요. OMG. 오엠지 안무 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댄스 이름이 있는지요? 당연하죠. 저희가 댄스 포인트 구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코러스 부분에 오마이갓 하는 아이쿠 오마이갓 아이쿠 부분이 있고요. 이게 댄스 이름이 있어요? 오마이갓 춤? 아이쿠 춤? 오마이갓 춤이라고 합니다. 오마이갓 춤이군요. 오마이갓 춤. 하나 둘 셋 아이쿠 하는 그런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뒷부분에 가면 댄스 브레이크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묵꽃피, 줄여서 묵꽃피 구간이라고 하는 묵꽃피. 네, 포인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선공개곡이죠. 수록곡 디토도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요. 네, 디토는 공감한다는 의미로 나도 그래 Me too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볼티모어 클럽 댄스 뮤직 장르입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버니즈와 함께 맞는 첫 겨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곡입니다. 딱 어울리는 계절에 어울리는 노래네요. 두 분의 최애 파트는 어딘가요? 어디에 제일 좋아요? 그 코러스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러스 파트 다 같이 하는 거? 네. 네. 우리 다니엘은? 저는요, OMG에서는요, 솔직히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것이 많았는데, 저희가 랩을 조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치 한국어로 랩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민지 언니가 영어로 빠르게. 우리 반대로? 네, 그래서 그걸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네. 진짜. 영양제 뭐 이런 거 먹고 있는 거 있어요? 네. 다니엘 우리 18살 다니엘 뭐 먹고 있어요? 저는 제 엄마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많이 쌓아둔 영양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 D하고 오메가를 정말 꾸준히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뮤비도 그렇고 컨셉 사진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그 시절 감성이 떠오르는데 참고했던 혹시 노래나 영화 같은 게 있나요? 뮤비 같은 거. 근데 참고한 거는 따로 없는데 저희가 정말 즐겁고 그냥 진짜 즐기는 일을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모습. 맞아요.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니엘은 진짜 화도 안 낼 것 같아요. 화내는 모습 상상이 안 돼요. 항상 웃고 이렇게. 맞아요. 저희들이 재밌게 그렇게 했어요. 네. 특이한 액세서리 같은 거 혹시 좋아하는 멤버 있나요?
아,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한이가,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 것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뮤비에 오는데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어, 민지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지금 스타일 보면 약간 좀 신발도 약간 보면 굽도 좀 높고. 저 약간 되게 편안한 스타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어. 그냥 락시크 무드의 옷도 좋아하고 어. 청바지로 입는 스타일도 또 뉴진스니까 또 진해 네 그런 어.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블랙 스타일이고 네, 네. 다니엘은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 아, 어, 저는 네 맞아요 약간 밝은 옷 되게 좋아해요 밝고 따뜻한 옷 밝고 따뜻한 네. 옷 네. 민지 씨는 다니엘한테 이렇게 칭찬 받아봤어요? 진짜 자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잘하네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민지는 칭찬을 잘해줘요? 저는 근데 약간 아. 살짝 수줍어해서 약간 칭찬을 어 너무 예쁘다라기보다는 어머 약간 이렇게 그 말로 어, 네 약간 뷰티풀을 안 나고 어 그냥 약간 살짝 돌려서 아, 조금 이렇게 예쁘다. 약간 좀 츤데레 스타일, 시크한 스타일. 네. 어 근데 되게 칭찬해 줄 때 되게 디테일하게 잘해줘요. 어 포장 되게 잘한다. 와닿아요. 살짝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모닝콜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큐. 찰가루 여러분. Oh my, oh my God. 철파임 듣고 attention. 빨리 일어나. 밥 먹어야지. 와 저장 저장 와 나중에 라디오 DJ 진행하실 생각 있나요? 라디오 DJ 어때요? 어 시켜주신다면 즐겁게 하겠습니다. 네. 몇 시? 밤 저녁 시간? 어 오, 저녁 시간도 너무 좋다. 예 yeah. 어, 그쵸 저녁 시간. 민지 유진세 다니엘 이제 샤라